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쿄돔입니다. 사회인 야구대회를 보러 왔거든요. 예, 일본의 그 사회인 야구대회는 도시대항 야구대회라고 해가지고 각 시별로 해서 32개 팀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우승을 겨루게 되고요. 그 32팀은 이제 각 지역 예선을 통과한 사회인 야구팀입니다. 사회인 야구라고 해서 한국의 일반적인 사회인 야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본의 사회인 야구는 한국으로 치자면 약간 실험 야구 같은 느낌입니다. 각 팀에 이제 스폰서가 있고요. 그 스폰서 회사에 다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야구 시합을 하는 경기예요. 혼다나 토요타 그런 자동차 메이커부터 뭐 제가 오늘 응원하러 온 도쿄가스 같은 회사까지 일본의 유명한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야구팀을 대부분 하나씩 갖고 있고요. 현재 일본의 그 사회인 야구팀은 한 8개 정도 있고요. 지역별 야구팀까지 포함하면 34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뽑힌 그 32개의 팀이 이제 이번 도쿄돔에서 이제 자웅을 겨루게 되는 겁니다. 도쿄돔 티켓 판매 부스가 있는데요. 그 현장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회사 측에서 무료로도 티켓을 배분을 하고 있어요. 이쪽 유료 좌석에는 조금 이제 좋은 좌석, 프리미엄 좌석 쪽은 이제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도쿄돔에서 프로야구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으로 좋은 좌석에 앉아보고 싶을 때는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95회 도시대항 야구대회예요. 1년에 한 번씩 열리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12월달에 열릴 수도 있었는데 7월달이나 8월달에 열리는 게 보통입니다. 표를 이제 나눠주는 곳이 여기 대부처가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그 대부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스마트폰 QR코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리 신청을 해나가서 QR코드를 받았고요. 실제로는 이제 무료가 아니라 유료인데 응원하는 팀에서 금액을 다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대부분 회사원들이 응원을 많이 왔는데요. 관련 회사라든가 거래처 쪽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자기네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그쪽에서 보여주는 것 같죠. 비즈니스의 장소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대진포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똑같은 게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네, 옛날에 이제 경성, 한국에서도 우승했던 팀이 나옵니다. 중국에서도 있고요.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합이 열리네요. 오늘 제가 보러 온 팀은 도쿄가스랑 리키하우스라는 팀의 대전입니다. 도쿄가스는 그 도쿄를 대표하는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원하러 오시는 분이 더 많겠죠. 입구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이 엄청 많이 줄을 서가지고 올해 여기가 대단하네요. 저는 이제 25번 게이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타올이랑 부채를 선물로 받았어요. 응원 부채를. 집에 이것만 한 1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50번 통로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외야석이거든요. 외야석은 도쿄돔에서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여기가 외야석에서 보는 화면 장면이 이렇습니다. 의자에 등받이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외야석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일어서서 응원을 하니까 그래서 등받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일본 사회인 야구는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응원석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1루와 3루 쪽에 응원석이 있어서 응원을 해요. 프로야구에서는 응원석이 없습니다. 응원석이 없고 외야에서만 응원을 하게 돼 있어요. 팀에서 이제 응원단을 데리고 왔는데요. 다들 회사원이에요. 여기는 회사원들이 이제 치어리더랑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응원 연습을 해서 지금 이곳에서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응원 단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쪽이 이제 도쿄가스, 도쿄도 대표예요. 도쿄가스 팀이고 상대편 팀은 오사카에 있는 팀입니다. 미키하우스라고 아시는 분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그 미키하우스는 아동복 회사예요. 이쪽 도쿄가스 쪽 그 외야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차 있는 상태인데요. 저쪽 미키하우스 쪽은 역시 그 어웨이라서 그런지 많이 비었죠. 선수 소개라는 것 같습니다. 야, 얘는 도쿄가스 마스코트예요. 매년 오고 있습니다. 마스코트도 소개를 해줬네요. 자, 시구를 하는데 여기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시구를 하네요. 1루랑 3루에서 같이 시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꽤 가까이에서 보이네요. 여기 외야에서 보니까 외야에서 보니까 가까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도착했죠. 저게 다 회사원들이에요. 운영보다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자, 시합이 시작됐고요. 보통 이제 그 여기 사회인 야구에서 뽑혀가지고 일본 대표로 해가지고 아시안게임이나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중프로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쿄도 맥주 생맥주 한 잔에 900엔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는 결제가 안 됩니다. 카드나 이거는 QR 코드를 이용해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주자가 2등까지 나갔고요. 홈런 뒤에 좀 투수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 비디오 판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회인 야구에서도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2루 선수가 도를 해가지고 2루 훔쳤는데 또 비디오 판독으로 지금 훔쳐 중이라고 합니다. 아까 다시 내 중간에 자기네 회사였게 CM도 나오죠. 이걸 잡아요. 자, 마을도에 원아웃. 12초 안에 투구를 던져야되는 투구를 우리 사회인 야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회 말이고요. 2루와 2루에 가서 무사의 4번 타자입니다. 7회가 시작되기 전에 각 팀의 사과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9회말 미키 하우스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이쪽까지 충분히 지금 107개의 공을 반대했고, 생각했지만 이대로 가면은 완투를 할 것 같아요. 144가까지 나오네요. 9회 말 투아웃의 미키하우스 마지막 공격이고요. 주자는 1루와 2루까지 나와있습니다. 동점 주자까지 나와있는 상태에서 지금 선발 투수가 공을 127개를 넘었거든요. 네, 그대로 갑니다. 주자 만루까지 왔습니다. 수고했다고 상대방 응원단에게 응원의 메시지, 응원의 응원을 보냅니다. 이쪽에서는 여기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하고 있죠.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마음이 찡합니다. 상대방 팀에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힘내라고 상대방을 다시 응원하죠.